자, 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 111번지 행복한 꽃그릇 앞마당에 와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요. 자, 이렇게 국내 수제화분을 요즘에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가격 좋은 지금 국내 수제화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꽃그릇에서는요, 정말 많은 이 다육이 화분, 다음에 부자재들이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소매를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행복한 꽃그릇의 휴무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매장에 오셔야 하는 그 소매 고객님들께서는 일요일날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오로지 일요일만 소매를 하고요. 2+1 아이코 신나라 2+1으로 전품목 판매를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나 화분 정말 많이 사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는 차비 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예 부자재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행복 지금 다 화분이에요. 이게 전부 다 화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원예 부자재 자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 여러분 매장에 오셔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오셔서 여러분들 구매하시고요. 나오기 힘든데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구매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목분 아이코 신나라 수목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 수목 화분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 자, 요건 1번이에요. 1번, 요거 콩분, 미니분, 자, 수목 1번, 입구 사이즈 7.5cm, 화분의 높이는 7cm, 다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5개 2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당 얼마야? 2만원이면? 4천원? 4천, 3천원? 뭐래? 5,420. 4,000원? 너무 웃긴다. 산소를 못해, 산소를. 너무한 거 아니야? 거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여러분들. 5개 2만원이래요, 5개.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요거하고, 요거. 색상 지금 제가 대략 보여드릴게요. 이 수목분은 받아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유약이요. 반짝거리지 않는 약간 그런 매트한 유약이고요. 자, 요렇게 트임 같은 거 있어요. 이런 트임들이 있고요. 약간 이렇게 유약 까임이 있거든요. 요게 요 화분의 특징이에요. 얘네들 물마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반품, 교환, 환불의 사유가 되지 않아요. 요 화분을 제작하는 방식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매하실 때 꼭 참고하고 구매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니브 베란다에서 예쁘게 연출할 수 있고요. 파스텔톤의 색감이 요건 진짜 최소 10개 정도 사셔야 돼요. 10개 정도 있으면 진짜 예쁘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진짜 좋습니다. 자, 요 수목 1번 화분을 랜덤 5종으로 가서 2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수목 2번입니다. 랜덤 5종 3만원. 그럼 개당 이게 얼마예요? 이 야는 이제 6천원? 6천원? 자, 6천원. 입구 사이즈는 9cm, 화분의 높이는 8cm. 얘는 복주머니 스타일인데요. 작은 화분이네. 저는 이렇게 작은 복주머니 스타일 화분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요거는 5종에 3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목 2번으로 구매 결정하셔야 하고요. 색상은 와 이거 진짜 많이 판매가 벌써 돼버렸네. 이렇게 제가 오기 전에 많이 판매가 돼버렸어. 자, 이렇게 색상 너무 예쁘죠. 얘가 파스텔톤 색감을 갖고 있거든요. 연두색도 있어요. 아, 그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색상 랜덤으로 갑니다. 자, 하나만 빼주세요. 자, 연두색. 자, 이렇게 연두색상도 이렇게 있죠. 자, 색상은 랜덤 5종 3만원 가고 있습니다. 수목 2번 보여드립니다. 우리 짝꿍 열심히 꺼내고 있다. 자, 다음은 수목 3번입니다. 3번 사과 화분 나온다. 자, 입구가 7.5cm인데요. 화분 5종에 39,000원입니다. 야, 이거 사과 화분 조금 큰데?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은 느낌? 미니분 정도는 아닌데? 와, 요거는 입구는요, 7.5인데 빵댕이 사이즈가 좀 커요. 빵댕이 사이즈가. 요거는 입구 사이즈는 7.5, 화분의 높이는 9cm. 얘는 3번, 수목 3번, 랜덤 5종 39,000원, 39,000원. 5개 39,000원.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눠서 계산하셔요. 죄송해요. 이제 빨리빨리 안 돼. 그리고 지금 색상 한번 볼까요? 색상이 노랑, 여기는 빨강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 연두색, 색상 예쁘죠? 파스텔톤의 스모크. 물마름 정말 좋아요. 달기 뿌리가 진짜 잘 내리더라고요. 요 화분 수목 3번입니다. 랜덤 5종 39,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자, 다음은 4번. 이것도 사각 화분인데요. 약간 조금 납닥이 사각 화분 수목 4번입니다. 요거는 입구 사이즈가 9cm, 화분의 높이도 9cm.
랜덤 5종 39,000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나사가 화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지금 3번과 4번 그 다음에 5번 화분에서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수목 4번입니다. 가격대층 굉장히 경쟁력 있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랜덤 색상이 랜덤이에요. 5종 39,000원 화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수제 화분 행복한 꽃그릇에서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목 5번입니다. 5번 입구 사이즈 9.5 화분의 높이 9cm 랜덤 3종 39,000원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 얘는 문양도 조금 들어갔네요. 얘는 낮은 사각 화분인데 약간 쭈구리분 같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이고, 요거는, 자, 요거는 지금 아래에다가 요렇게 빼놓고, 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얘가 진짜 여러분들, 이게 약간 유약이요. 빤딱빤딱거리는 유약이면 좀 요런 게 좀 까임이 덜한데, 얘는 진짜 매트한 그런 유약에다가, 여기 다육이들 지금 여기 숨쉬라고 요렇게 지금 요런 이 흙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육이들 정말 잘 커요. 뿌리 잘 내리고. 자, 요 지금 수목 5번. 수목 5번이고요. 입구 사이즈가 9.5cm. 화분의 높이가 9cm. 요 녀석은 랜덤 3종. 3종에 35,000원. 3종 35,000원 사각 화분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은 원형 화분입니다. 빙글빙글 돌려도 부담 없는 다육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햇볕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낮은 원형 화분 너무 이쁘죠. 색상도 너무 예쁘고. 수목 6번. 입구 사이즈 10cm. 화분의 높이 7.5cm. 랜덤 5종 35,000원. 예, 그러면 하나에 개당 얼마? 7,000원. 7,000원. 7,000원에 여러분들 요런 화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색상 너무 예쁘죠? 차마니. 예쁘다. 요 색상도 예쁘고. 색상 너무 예쁩니다. 요거 6번입니다. 6번은 5종 35,000원이고요. 약간 롱본 스타일 화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수목 7번. 입구 사이즈가 7.5cm, 화분의 높이가 9.5cm. 여기는 5종 랜덤에 39,000원입니다. 5종 39,000원. 개당 얼마야? 7,800원. 와, 빨리빨리 나오네. 산수하고 있나 보다. 개당 7,800원에 약간 세미롱분 스타일의 화분입니다. 얘가 입구가 7.5잖아요. 빵댕이가 조금 커서 아마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화분의 높이는 9.5cm. 롱분 스타일. 색상이 랜덤이란 뜻인데, 왜 랜덤이 뭔데? 모양 디자인보다 색상. 요, 그 보랏빛. 그 다음에 약간 핑크빛. 핑크톤 이쁜죠? 이쁘죠. 그 다음에 노란색. 노란색 이뻐요, 여러분들. 닭이 식재하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요런. 약간 그 블루베리. 여하튼 블루베리 색감. 그 다음에 녹빛, 녹색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색상 랜덤에 수목 7번 5종 39,000원 보여드리고요. 자, 다음은 수목 8번입니다. 수목 8번. 랜덤 3종 29,000원. 개당 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와, 이쁘다, 요거. 요거 이쁘다, 요거. 색감 예쁘다, 색감. 색감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여기 약간 전을 조금 벌려줘가지고 요런 디자인. 야, 노란색이 눈에 확 띄는데? 노란색 너무 예뻐요. 노란색 화분. 이쁘다. 요거는 지금 8번이고요. 8번 3종 29,000원. 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8번 수목 8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입구 사이즈는 10cm. 얘가 10cm, 입구가 10cm잖아요. 빵댕이가 더 커요. 그래서 아마 입구 사이즈는 12cm나 11cm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화분의 높이는 10cm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수목 8번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은 수목 9번입니다. 수목 9번. 이거는, 와, 원형 화분을 입구를 사각으로 만들었어. 오, 이거는 손이 진짜 이렇게 지금 일부러 나중에 만든 거예요. 이거 깨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깨진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 화분은, 어머, 세상에, 일부러 나중에 한 번 더 손을 대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수목 9번입니다. 입구 사이즈 10.5cm, 화분의 높이 8.5cm, 3종 35,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얘가 높이가 지금 아마 다육이가 들어가는 이 흙이, 흙이 들어가는 높이가 거의 6cm 정도 되는 완전 달구구용 전용 화분이에요, 얘는. 지금 입구 사이즈가 10.5cm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궁뎅이 사이즈는 얘는 12cm 정도가 12cm가 넘는 사이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엉덩이가 좋은 사이즈 좋은 화분입니다. 자, 수목 9번입니다. 요 화분 추천드려요. 요거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약간 좀 랜덤이네. 문양이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어. 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손을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되는데 이 화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사각으로 문양을 잡느라고 이렇게 지금 크랙이 있는데 이거 깨진 거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 때문에 이거 하자 있다 교환해달라 반품해달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양을 다시 잡아서 만들면서 생긴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유통 과정에서 생긴 크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구매하실 때 꼭 요거는 참고하셔요. 9번입니다. 랜덤 3종 35,000원이고요.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수목 10번 화분. 원형 화분인데 사이즈가 조금 큰 원형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는 13.5cm, 화분의 높이가 9cm. 화분의 높이 9cm. 개당 16,000원. 와우. 얘는 지금 개당으로 판매하는 게 가격이 지금 세지니까 제가 저기 짝꿍으로 안 묻고 개당 16,000원, 두 개에 32,000원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요거 사이즈 정도 되면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구매하시는 온슬로우 군생, 그 다음에 벤바디스 군생 정도, 그 다음에 창다육이 하나 정도 식재하시면, 사이즈 좋은 창다육이 식재하시면 딱 어울리는 저 그런 사이즈입니다. 입구 사이즈 13.5, 화분의 높이 9cm, 개당 16,000원, 수목 10번이고요. 자, 다음은 앞면에 장식이 있는 화분입니다. 수목 11번 화분입니다. 수목 11번. 자, 입구 사이즈는 15.5cm, 화분의 높이는 9cm. 어우, 이쁘다. 높이가 있고요. 개당 24,000원. 개당 24,000원. 저 여기에다가 벤바디스 군생 식재해가지고 하나 키우는 거 있잖아요. 색상이 지금 은은한 파스텔 톤에다가 전면에 나무 모양 장식은 전체적으로 조금 톤이 다운된 갈색으로 연출이 되어 있어서요. 느낌과 분위기 차분하니 좋습니다. 자, 수목 11번 화분이고요. 여기서 그 개당 24,000원 화분입니다. 자, 요 화분들도 전부 다 매장에서 언제? 평일은 안 됩니다. 토요일은 정기 휴무고요. 일요일 날 매장에 방문하시게 되시면 소매 손님도 판매를 하는데요. 원래는 도매 전문이에요. 그래서 도매하시는 사장님들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오시면 전풍목 2+1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국내 수제 화분, 수목 화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